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의 딸인 문다혜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현재 이 문다혜의 서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다혜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다혜 특혜 관련했습니다. 전주지검입니다. 전주지검 형사 3부는 오늘 이 서모 씨의 문다혜의 전 남편입니다. 이 서모 씨를 이상직이 타이스타 제세 특혜 취업을 시키고 각종 특혜를 준 것,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다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을 전주지검에 소환해서 조사합니다. 조국의 지지자들이 뭐 전주지검 앞에서 시위를 벌이겠다라고 하는데 조국은 이 소환이 됐을 때 며칠 전에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자신은 이 문다혜의 남편 서모 씨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검찰이 소환을 해도 진술을 거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민정수석실은 당시에 문재인 청와대에서 문재인 가족을 관리하고 문재인 친인척에 대한 감찰까지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법에는 특별감찰관을 두기로 되어 있는데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조국이 문다혜의 전 남편을 몰랐다면 이건 조국이 민정수석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고 아니라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많은 지금 송출호 울산시장 선거 사건을 비롯해서 많은 것에 대해서 조국이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국이 직접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조국이 정치권에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많은 뭐 문재인 가족에 대한 비리 의혹이라든지 송초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국이 직접 진두지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모두 조국이 보고받고 조국 위에 있던 비서실장인 임종석, 문재인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이행은 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이상직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이 지금 이상직 타이스타 제세, 이상직이 민주당 전 의원입니다. 두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한 차례 지냈고 그 다음 2018년이었습니다. 문재인이 이 이상직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해드린 것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합니다. 후보 3명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했는데 이상직이 2002년도에 주가 조작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직을 임명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보고가 올라왔는데도 이 이상직에 대해서 이사장 임명을 강행을 합니다. 나머지 2명의 후보에 대해서는 인사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직에게 문재인이 이런 특혜를 주고 이상직은 그 대가로 문다혜에 대해서 문다혜의 전 남편인 서모 씨, 이 서모 씨를 항공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스타 제세 전무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태국 이주를 하는데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게 대가가 아니었느냐. 그 다음 이상직은 2020년입니다. 민주당에 다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이상직과 문재인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긴밀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오고 갔느냐. 이건 만약 대가성이 인정이 된다면 뇌물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이 직접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임종석이나 아니면 조국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해왔을 것이다. 이 일을 전담했던 조국 밑에 있던 행정관, 이 행정관도 지금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관도 모두 압수수색을 했고 조사를 마쳤습니다. 진술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관은 지금 조국혁신당의 당직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관이 키맨으로 꼽힙니다. 그렇지만 조국이 모두 보고는 받았을 것이다. 임종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전주지검에서 1년 가까이 문다혜 특혜에 대해서, 문다혜 비리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해왔지만 서모 씨, 문다혜의 전 남편인 서모 씨도 세 차례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서모 씨의 집을 압수수색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다혜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처음입니다. 문다혜 집에 대한 압수수색은 처음입니다. 압수수색 이후에는 문다혜 소환입니다.
내일 조국을 소환한 이후에 곧 문 다혜를 소환하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압수수색, 그 다음 소환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문 다혜를 소환하고 난 뒤에는 이제 김정숙과 문재인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검찰은 김정숙과 당시의 청와대 직원들과 문 다혜가 금전 거래를 한 것도 모두 밝혀냈습니다. 문 다혜에 이어서 문재인, 김정숙이 검찰에 소환이 된다면 이건 뭐 그냥 보통 일은 아닙니다. 전국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 겁니다.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정말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창수 지금 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에 있을 때부터 이 문 다혜 특혜를 수사해 왔고 지금은 중앙지검으로 발탁이 돼서 중앙지검장으로서 김정숙과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임종석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에서도 조국 임종석을 소환해야 합니다. 문 다혜를 소환하고 난 다음에 김정숙을 소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이 문재인 차례가 될 것이다. 전직 대통령을 지낸 문재인의 소환은 언제쯤 이루어지게 될까? 이게 가장 정치권에서는 관심을 끄는 대목입니다. 혐의는 이제 거의 다 많은 것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문재인 관련해서는 뭐 차고 넘칩니다. 송철호건, 원전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뭐 차고 넘칩니다. 오는 10월 또는 11월쯤이 되지 않겠느냐. 문재인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중앙지검, 전주지검 모두 뭐 완벽한 이 주변 수사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이 오는 10월 11일 소환이 될 때 그 전에 문 다혜가 소환이 되고 김정숙이 소환이 되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전국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분위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 국민들이 그동안 기다려왔던 문재인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이재명에 대한 수사 마무리, 조국에 대한 수사, 재판, 조국은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면 바로 구속입니다. 문희조 심판,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 다혜에 대해서 처음으로 전주지검이 직접 압수수색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문 다혜가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